과천에서 만나는 역사 유적. 권력을 포기하고 권위를 얻는 지혜. 효령대군과 관악산. 부리부리한 눈과 굳게 다문 입술이 한 마리의 범을 연상시키는 태종의 앞에는 그와 꼭 닮은 청년이 정숙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대전에는 둘밖에 없었고 서늘한 기운이 엿게 깔려 있었다. 나는 이번에 이도를 세자로 책봉하고자 한다. 너도 알다시피 이제는 왕의 그릇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를 제외하면 본디 네가 세자가 되어야 하나 나는 이도를 택했다. 서운하거든 말하거라.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네가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줄 테니. 태종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앞에 앉은 청년 이보는 그냥 씩 웃을 뿐이었다. 태종은 이보의 미소에 피식 실수를 흘렸고 대전 안에 깔려있던 서늘함은 태종의 실수를 따라 사라져가고 있었다. 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효령대군이다. 그리고 짐작했겠지만 이도는 세종대왕, 이제는 양녕대군이다.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은 천재였지만 효령 또한 그에 못지않은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글 읽기를 좋아했고 활쏘기에 능숙하여 태종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왕이 될 수 없었다. 태종은 효령이 지나치게 점잖은 성격이고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술 마실 일이 많은 왕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했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다고 한다. 효령에게는 자신의 뒤를 봐주는 정치적 배경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효령 본인이 불교의 심취에 있어서 유교적 원리가 지배하는 조선의 왕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결국 충녕이 왕이 되었지만 그들의 우애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태종이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므로 나와 중궁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을 보았다. 라고 할 정도로 온화하고 진중했던 효령에 대해 세종은 언제나 예를 다했다. 효령이 술을 따라줄 때면 임금임에도 일어나 술을 받았고 형님에 대한 예우를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세종이 어찌 보면 자신의 경쟁자이기도 한 효령을 극진히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효령의 성품도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커다란 이유는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효령의 행동 때문이다. 효령은 세자가 되지 못한 뒤 정치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불교에 심취하여 불교 강연을 열고 관악산에 절을 건립하는 등 여러 가지 불교 사업을 전개했지만 궁궐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닫고 관계하지 않았다. 심지어 계유정난 때도 형인 양녕대군의 행동에 묻어갈 정도로 정치에 관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일까? 세종을 비롯한 여러 왕들은 효령을 왕실 최고 어른으로 대우해 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그를 찾아가 고민을 토로하고는 했다. 효령은 권력을 포기한 대신 권위를 얻은 셈이다.